적벽전투 후 패배한 조조는 북으로 철군했다. 조인은 강릉에 머물며 오군에 의한 추격을 막는 중책을 맡는다. 아군의 희생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임무였다. 승세를 몰아 주유는 수만의 군사를 인솔해 쳐들어간다. 성을 포위한 상봉을 상대로 조인은 부하인 우금을 내보냈다. 하지만 병력의 차로 우금은 포위돼 고립되고 말았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 강직한 조인은 말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말을 준비한다. 부하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무장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 우금을 구해 무사히 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안됩니다, 조인님! 가시면 이 성이 함락됩니다! 장병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물려라! 조금만 참아라, 우금! 우금! 지금 간다! 와주시리라고는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동맹과 만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우금. 아무리 한 목숨 소중히 지켜라. 적장 물리쳤다. 못 간다.
도망가지 못한다! 자, 승부를 가르치고 끝났다니.